여, 이제 뜨나요? 일단 한 번만 우리도 나갔다 어, 나갔다 있다 오. 나는 없어?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있네요. 어, 아니, 그러면 다른 게 네. 떴어 네, 그럼 저희 조금만 있다가 인사드릴까요? 네? 어, 떴다 조금 오이 나 이 이모티콘 따라하지만 안 돼. 네, 안 돼요. 진짜 너도 그렇고 정말 3주년 축하해. 고마워요. 네. 3주년 축하해.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프로듀스월! 안녕하세요, 디게이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곳에 왜 모이게 됐나요? 이곳에 네. 왜 모이게 되었나? 사실 뒤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네 한번 그냥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대답해도 돼요? 어? 아니요? 알았어. 그럼 제가 대답해도 돼요? 네! 아! 좋사요. 좋사요? 좋아요. 좋사요. 답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자 양도해드릴게요. 아 저 해도 돼요 이제? 네. 아. 네 해도 되네요. 네 오늘 드디어 저희 DKG 3주년입니다. 뭐가 3주년인데? 데뷔! 우와! 진짜 근데 저 옆에 옆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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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저희가 3년 전 오늘이면 그럼 이제 노음이 발매 그죠. 됐던 거네. 아니네 발매는 이미 예전에 됐어. 아 근데 이제 그 정식 첫 번째 음반 먹는 네. 동키타운 컴 아니 동키즈 언더블럭이요. 동키타운은 아주 피버고 네 그 앨범이 딱 이제 발매가 됐죠. 맞습니다. 발매된 지 몇 시간이 한 5시간 11분 정도 지났어요. 네 5시간 11분 네. 어우 그때쯤 저희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희 엠카 준비하고 있었죠. 아 그러네요. 목요일날 발매했어요? 네 맞다. 아, 그래서 조용히 막 전 몇 시간 뒤면 제가 울어요 여러분. 울면서 엄마 데뷔했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알아. 우선 여기 앞에 이렇게 이게 또 뭔가 이거 보시면 모르겠어요. 케이크잖아요. 맞아요. 저 처음 봐서 몰라요. 이거 케이크라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케이크? 네. 네? 아니야?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민규는 알 거예요. 이게 아마 케이크라는 사실. 제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죠. 아 진짜? 어제 안 먹던데.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또 이제 이렇게 예쁜 케이크가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럼 뭐 하라는 의미겠어요? 아 당연히 먹으라고 한 거죠. 아니 저 민규 얼굴에 아, 아 장난이고 위험하니까 또 저희 축하송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가볼까요? 5,6,7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니케이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착한 사람에 보이는 이제 촛불을 꺼볼까요? 종현 씨 연기 학원 좀 다니고 오세요. 배우파 연기시네요. 배우파 연기죠. 네. 요리파 요리사세요. 네? 아, 아무튼 네 저희 앞에 정말 불은 없지만 네. 이제 소원을 각 멤버당 하나씩 빌어볼까요? 소원? 네. 말을 해야 돼요? 말하고 싶은 거 말고. 좋아요 좋아요. 저는 제 소원은 우리 아이들과 공유할게요. 네 세현이 형 먼저 한번 빌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빛나있다 빛나있다 난 너의 진이야. 네 빌었습니다. 빌었어요? 네 네 네 하셨습니다. 제 소원은 눈 감고 일단 한번 빌어주세요. 네 제 소원은 저희 DKG가 빌보드 1위. 오 네 굿. 우리 꿈은 크게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빌보드 1위면 음방은 이제 뭐 꿈쩍 꿀 줄 아는 건데 꿈꿀 줄 아는 놈인가? 네, 지천이 형님. 지천이 별로 꿈쩍. 네, 네, 빌었어요. 뭐예요? 저는 제가 원래 사실 이런 목표를 잘 안 잡잖아요. 소원이니까. 오. 음악 방송 1등을 한 번. 오. 진짜 맞아. 좋습니다. 재미시적이다. 네, 이제 그럼 제가 빌어볼까요? 네, 뭐예요? 아니 오늘 또 우리 멤버들이랑
네. 우리 아리아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좋은 음악,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좋겠다라고 빌었습니다. 아, 좋아 좋아.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자, 우리 막내 기석이 가볼까요? 네, 네, 제가 빙수하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빌었습니다. 그럼 저도겠네. 아니요, 기석이는 빼고. 아, 빨리 밀게. 빌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 네. 저는 앞에 형들이 했던 소원 다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 막내가 센스가 늘었어요. 맞아, 맞아. 네, 아니 여러분 저희가 또 저희 세 명은 데뷔가 3주년. 네네네. 이 세 분은 오늘 데뷔가 12일 차인가요? 13일 차인가요? 12일 차. 이제 13일 차 아닌가? 13일이죠. 12가 2니까. 네. 제가 계산해 봤는데 연차로 따지면 0.03년 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0.03년 차와 3년 차. 네. 몇 배 차이죠? 100배죠, 100배. 네. 와. 그쵸, 100배죠. 아니, 와. 아니죠. 100배죠. 그래요. 네. 와. 와. 와, 어떠세요? 2년이네요, 33. 2년이요? 아. 2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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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혹시 세현이 형은 이제 오늘로 데뷔 12일 차 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데뷔를 하고 나니까 느껴진 거나 그런 게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았고 네. 솔직히 이런 거 언제 또 받아보겠어요? 이런 이쁜 것들 다 앞으로 많이 받을 건데? 아유, 저희는 이제 11차잖아요, 13차.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날들만 보내고 있고 더 열심히 해서 예쁜 모습 많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 분들의 데뷔가 12일차라는 거를 조금 많이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아, 나 뭔 얘기 하는 줄 알겠어요. 이제 저희는 사전 녹화를 해서 이제 다들 피곤해서 집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좀 자나 와야지 했는데 이제 나머지 세 분이 매점을 가고 싶다고 매점을 꼭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나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대기실에서 기다려줬죠. 또 귀여웠던 게 뭐냐면 저희는 거기 이제 가면 장부를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석이가 지갑을 챙겨가더라고요. 어? 나도 챙겨갔는데. 네. 우리 기석이 지갑을 챙겨갔어요. 아, 네. 네. 전 몰랐죠. 근데 진짜 모를만해. 그래서 지갑 들고 가서 이렇게 서있길래 제가 저 이거랑 이거요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거든요. 근데 기석이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막. 네. 전 진짜 제가 계산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진짜? 계산 안 하셨어요? 계산하고 와야 돼요. 다음 주에 계산하는 걸. 아니잖아요. 와, 돈도. 어? 진짜요? 네, 계산은 하고 오셔야죠. 매점인데. 그러면 그 장부를 미리 적고 그리고 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네, 후불이에요. 그럼 저희 다 어떻게 해요? 전 했어요. 아, 큰일 났다. 와, 잡혀가면 어떡해요? 뻥이에요. 잡혀가면 어떡해요? 야, 이걸로 진짜 속단이. 아니, 저기 네. 앞에 계신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동묘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어요. 네. 아, 이미 결제를 하셨구나. 네, 기석이가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아니, 결제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재천이랑 저랑 이제 대기실에서 이 친구들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거나. 아, 진짜? 아, 저는 사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 근데 먹고 오시더라고요. 아, 그게 매점 이모님께서 이제 오랜만에 왔다고 샌드위치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나도 갈걸. 그러니까 왜 안 오셨어요?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쵸? 아, 저 셀카 찍기 바빠가지고. 네. 그리고 안 오더니 내가 사간 핫팩 뛰기 다 뺏어 먹고. 저 한 개 반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나눠 먹으려고 산 거예요. 저 아까 다섯 개 먹은 거 같은데. 네. 아무튼 그 다섯 개 왠지 없더라고. 아무튼 기석이는 12일 차가 된 소감이 어때요? 저는 12일 차 되게 12일이 엄청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데뷔한 게 정말. 어제 타? 괜찮아요. 기석이 왜 기석이 막 죄송합니다. 울지 마요. 다시 기석이에게 소프트라이트를. 네, 데뷔한 지 어제 데뷔한 것 같은데 벌써 12일차가 됐다니까 살짝 종영이 형이 부담스럽네요. 아, 진짜 종영이 결국 이제
별로는 종영이가 부담스럽다. 데뷔를 했는데 종영이가 네. 부담스럽다. 아 데뷔를 했는데 종영이가 부담스럽다. 네. 네. 그게 소감이었습니다. 어떡하죠? 짧고 굵네요. 어떡하죠? 앞으로 계속 부담스러울 예정인데? 또 우리 만복이 아버지는? 만복이 아버지? 네, 아 정말 네. 생각보다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바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뭔가 와 힘들다 하면서도 무대에 또 올라가면은 또 흥에 겨워서 하는 약간 이런 색다른 경험을 또 해본 것 같고 네 지금 너무 재밌어요. 민규 형 오늘도 긴장한 것 같아요. 저 긴장 아까 저한테 민규 형인가 세현이 형이 네. 인기가 형 처음이라 긴장돼. 아니 아까 기저이 그 우리 무대 서기 전에 혼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기성이 아침 많이 먹었어. 아 그래? 소화가 소화가 안 됐구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형한테 얘기하지. 내가 다 삶으면서 사올 걸. 아니. 아무튼 네 저희 경윤이 형이랑 재찬이 형은 또 3주년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 먼저 하면 되나요? 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일단 굉장히 1주년 하고 2주년 지나고 막 그럴 때는 네. 굉장히 사실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어쨌든 저희도 그쵸. 연차가 쌓여가는 느낌이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맞아, 진짜. 사실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그런 그랬는데 이번 3주년은 진짜 굉장히 많은 아리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들뜨는 것 같아요 저도. 재찬이 형이 들뜬다니 저도 들뜨네요. 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죄송해요. 경윤이 형은요? 네. 저도 재찬이랑 똑같이 좀 막막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아 이번 3주년은 생각보다 아 생각 그 이상으로 상상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은 우리 아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3주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그렇죠.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안 물어. 아, 종영 우리 쫑리도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아니 네. 저는요 있잖아요. 오빠 들어봐 주세요. 아, 저는 사실 재찬이 형이 얘기했던 대로 그 기쁘고 감사한 와중에 조금은 이제 뭔가 불안한 맞아. 미래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결과를 쫓다 보면 이제 조금 사람이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작년부터는 아, 결과를 쫓지 말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막상 눈에 이렇게 또 결과가 보이니까 갑자기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결과가 행복이다. 아니 결과가 행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를 쫓을 때는 뭔가 결과가 잘 안 보였었는데 제 행복을 쫓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뭔가 너무 좀 감사한 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새 멤버한테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영 씨가 가끔 인스타 스토리 보면 네. 굉장히 오글거리고 긁기만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책 읽다가 그냥 좋아서 올린 건데 재찬이 형이 갑자기 그날 와가지고 아니 제가 그래서 종영이 스토리 글을 잘 못해요. 아니 여러분 오늘도 힘내자. 이게 왜? 아니 진짜 그 저는 그게 너무 그 오글거려요? 아니 그 있잖아요 그거 타자기 치는 거 말이야. 툭툭툭툭툭 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킹받아요. 아 그거 노래 가사 아니에요? 왜요? 아니 그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인스타 그 협바. 네. 아, 만복이 아버지 잠깐 나갔다 오세요. 만복이 가수. 네. 안녕하세요. 그거는 MZ세대의 필수라고요. 기성이 그거 한 적 없어요? 안 듣고 있었죠, 우리만. 한 적 있죠, 저도. 뭔데요? 뭐 하는 그 인스타그램. 말해도 돼요? 아, 말해도 돼요? 인스타그램 이거. 3주년 축하합니다. 3주년 축하합니다. 데뷔도 축하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데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준비했습니다. 오. 야, 아까 너 그래서 아까 물어봤구나. 형이 산 거예요? 아유, 어떻게 저 혼자 삽니까? 또 저희 세 명이서 같이 야.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잠깐 기석이 지금 모르는 눈치인데 기석이 몰랐는데? 세현이 형 오늘도 조금만 알고 있었죠? 아니요 오늘도 조금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잠시만 이거 그러면 영수증 갖다
닦아주시면 이거 바른 기업 카드로 긁어서 개인 카드로 긁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야 이거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 스태프분들 개인 카드로 먼저 긁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민규 형 잡대요. 아, 진짜? 아니 며칠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형 케이크 많이 먹었어. 왜? 생일 때 저희 케이크 말고 뭐가 좋을까요? 우리 생일 때마다 피자 시키잖아. 아, 알겠습니다. 난 피자 걸 줄 알았어. 피자. 아니 저한테는 아까 아이스크림을 아까 저희가 사전로가 끝내고 잠깐 또 샵에 갔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저한테 종현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왜요? 네 맞아요. 왜요? 아침에도 아이스크림을 먹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누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다고 이제 그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죠. 먹어요. 지금요? 네. 진짜 먹어요. 자, 녹아요. 여기. 이거 녹거든요. 자, 이거 우리 재찬이 형 입 녹았어.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점점 되게 여기 딱 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어제 사오신 거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방금 사온 건데. 네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야 이거 잘 어울리자. 좋다 그냥 진짜. 아니 여러분. 그럼 이거는 네, 아이스크림 잠시 빼놓고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덕에 이렇게 Baskin Robbins 31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네 이대로 고마워요. 광고 협찬 아니고요. 내돈 내산이죠? 네. 당연히 제 돈으로 제가 샀죠. 만복이 아버지 멋있어. 이런 이벤트 잘하는구나. 아이 가정이 아 은근히 세심해 민규가. 아유 또 네. 이렇게 해봤는데 잠깐 또 댓글을 읽어봐야 돼. 만복이 아버지가 이벤트를 해주셨으니까. 네 좋죠. 만복이 아버지 칭찬을 없네요. 아이니가 올라가서 민규 너무 귀여워. 네 이쁜 이들아 진짜 마음이 너무 착해 너무 예뻐. 네 휴식을 취하고 밥을 많이 드세요. 야 그거 알아 근데? 지금 벌써 하트가 300만이야 3주년이라서 300만이야 진짜 네. 오늘 3과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오늘 저희 무대에서도 3을 굉장히 어필했거든요. 아 그리고 무대에서 또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무대에서 각자 이제 또 3을 맞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고 맞아요. 또 저랑 기석이 제스처 중에 12를 합쳐서 3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12일차 그리고 3일차니까 이제 우와 우리의 화합을 잘했다. 우리의 화합을 오, 괜찮다. 네, 한 번. 또 오늘 엔딩 요정이 정말 이뻤거든요. 맞아요. 많은 일 부탁드립니다. 2 3주년? 아니, 진짜 할 이제 또 물어봤어요. 뱀 아빠한테. 아 만복이 그때네. 아 그래서 만복이 아버지가 그래서 굳이 또 이렇게 엔딩에 잘했다고. 저를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하나 톡 던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아 이거 맞긴 한데 지지가 안 돼요. 아 그래서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재찬이가 네. 잘해가지고 사람이 있기 맞아. 때문에 잘 산 거죠. 맞아요. 하하하하. 되게 해맑게 웃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럼요. 하하하하. 아유 저 리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최근 처음으로 주간 아이돌 나가고 네 맞아요. 또 많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맞아요. 잘했어요. 좋아요. 네. 저 방금 일어났는데 라이브가 있어서 행복하대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해외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네. 끊기나요, 여러분? 오, 조금씩 끊기는데. 네. 괜찮으신가요, 다들? 네. 너무 끊긴다고. 회식 가자. 회식이요? 가서 또 안 모르는 회식이지. 네. 괜찮다고 하시네요. 아 괜찮아요. 네. 밖이라서 들을 수가 없네. 악둥이 데뷔 3주년 옆에 붙은 거 뭐예요? 이겁니다. 진짜 그거네요. 진짜 그거예요. 이거 떼서 보여드려도 되나요? 보이시나요?
출동. 제가 보라 잘 켜라. 앞에 가서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민규.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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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또 세현이 형은 왜 또 이게 갑자기 또 조용히 계세요? 또 우시는 거 아니죠? 네. 아 지금 아직 제가 입력을 안 해놨어요. 네. 지금 죄송해요. 그럼 댓글 읽기 모드 실해? 아 근데 제가 아쉽게도 실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둘게요. 지금 로딩 중이에요. 잠깐 네. 버퍼링 했어요. 네, 지금 입력 중이라서 조금만. 버퍼링 스크립트 때 bring it back. 민규야 짧아요. 네 앞에서 그리지 뭐고 고장났어. 오늘 비싼 거 먹으러 가요 라고 하시는데 비싼 거 먹으러 가나요? 어? 사주시나요? 저희가 네, 오늘 이제 또 팬분들을 만나야 돼가지고 아, 비싼 좋죠. 것보다는 이제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좋죠. 맞아요. 값으로는 매길 수가 없죠. 어떻게 비싼 걸 비싼 겁니까? 겁니까? 이 세상은 돈이 아니,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세현이 형이 사주고 싶어서. 아니 그러면 끝나고 먹으면 되죠. 아 비싼 거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사주려고 세현이 가자고. 근데 이제 그 시간 제한 없으니까 배달 시켜도 되고 가도 되고. 우리 어느 시기에서 끝나면은 우리 갈 수 있어. 아니면 내일 가도 되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냥 먼저 도망가실 수도 있으니까 개인 카드 받나 네 맡겨두고 그, 가시라고. 매니저님 그 가방에 세현이 카드 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세현이 형 카드는 맨날 어디다 잘 흘리고 다녀서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몰래 긁어도 모를 거예요. 악둥이들 3주년 축하해 라고 아,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야 인력가씨 아주 그냥 제대로 저장됐어 지금. 오늘 왜 내 눈엔 그런 댓글이 안 보일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오, 축하해 고생했어요. 축하해요 다들. 세현이 어리둥절 대면 못 가서 질투남. 네 여러분 저희가 이게 마지막 대면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활동 시작이고 더욱더 자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재찬이 옆에서 모르셨어요? 어 어떻게 몰랐나 봐. 어떻게 어, 저희 활동 시작한 지 2주가 됐는데 이제 시작이라고요? 네. 대면. 아 대면. 네. 아. 왜 이렇게 대면하게 보세요 계속? 아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공주님 헷갈리시죠? 어, 다들 세 멤버들 다들 빨리 리액션 시작! 너무 재밌어요. 네 나이스 나이스. 아무튼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 저희 더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볼 날이 더 많은데요. 맞아요. 진짜 그거 하고 싶다. 미콘. 아 미니 콘서트야? 이제 또 이제 박수만 예전에 받을 수 있었잖아요. 맞아.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근데 이제 그걸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함성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해도 되는. 함성 함성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Make some noise, yeah. 아 나 그래서 진짜 너무 기대돼. 이제 앞으로의 우리 활동들. 네 또 그리고 막 뮤직뱅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막 이제 방청객도 어 맞아. 아~ 나 그거 보고 소리 질렀잖아요 혼자. 소리 지르는 한다고 뭐 하시더라고요. 챔피언. 근데 이제 뭐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맞아요. 이제 함성 질러도 된대요. 3주년이니까 재창이한테 삼겹살 사드린대요. 와 부럽다 삼겹살. 삼겹살이요? 아, 저희 오늘 삼겹살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뭐죠 그게? 오늘 아, 저희가 이제 샵에서 네 샵에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삼겹살 냄새가 맞아. 아 내가 뻥튀기를 먹고 있는데 뻥튀기에서 삼겹살 맛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그거 좀 안 맞아. 진짜로 야야 야야 너 너희가 잠시만 저희 막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게. 네. 뻥튀기에서 삼겹살 맛이 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쳐다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삐처리 해드릴게요. 맛이 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조금 오버가 되지 않았나. 아 그죠. 야 예능은 오바야. 뭘 몰라. 지금 시청자들 기대하고 있어. 야 우리 광희 선배님한테 나 배운 거 다 까먹었어? 그래도 그 광희 선배님 없는 말은 지어내지 말라고. 아, 맞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봐봐요. 기승기가 다른 댓글도 봐볼까요? 네. 악둥이들 3주년 축하해 라고 글이 올라오네요. 네. 아 오늘 근을 좀 많이 올라오네요. 계속 3주년이니까 네. 아니 많이 올라오는 게 중요하죠. 맞아 저희 오피셜 벤트
아, 오피셜 팬클럽이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기지 않을까. 아, 진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네. 얼른 추진해주세요. 네, 제가 뭐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앞에 앉아 계시니까 다 듣고 네. 계실 거예요.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아까 삼겹살 냄새 난 거는 경윤이 형이 인중 냄새 때문이라고 댓글에 봤거든요. 잠깐만요. 없었지 않아요? 아까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연락 한번 보세요. 아, 그래요? 아, 또 다른 댓글 보면 코털에 냄새가.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재찬이 형 오늘 네. 뭐 네. 좋아요? 펀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방금 좀 헤드샷이었어요. 제가 강의 선배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지. 아까 누구처럼 이렇게 MS는. 그리고 아 근데 확실히 3년 차에 보이는. 야, 잠시만. 아까 어느 말 지어내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 댓글 있는 말이에요? 아, 올려서 찾아보세요. 네. V앱 하는데 그 예전 댓글 올려서 찾아보고 계세요. 저희는 따로 실시간 소통하고 있어요. 나 안 해. 경영 세영군 주무시나요? 네? 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안 주무십니다. 한번 댓글 보겠습니다. 안 주무십니다. 안 자요도 아니고 안 주무십니다. 안 잡니다. 아, 오늘 세현이 형이 긴장을 많이 했네요. 아,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극존칭. 세현아 말 좀 많이 해. 말 진짜 사초 있네요. 어, 눈물 나네요. 왜요? 사랑도둑 왜? 천만 뷰 공약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천만 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여기서 저희 이거 할게요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그걸 잘 안 지킬 때도 많은 맞아 맞아요. 저는 근데 해보고 싶었던 공약이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멤버들과는 상관없는데 뭔가 하나 공약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맞아. 잠시만 이게 누구지? 아, 저한테 지금 먼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좀 네, 무서우니까 아 이거? 네 좋다. 네. 오 속닥속닥이라 했는데 알아들으셨네. 아, 이거? 아 좋다. 아, 저는 네 아,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 뭐니? 아 왜 경윤이 형한테는 제대로 얘기하고 저한테는 제대로 얘기하고 아니 그게 야 잠시만 여기 가능한 일인지 좀 알아 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 저 그래서... 기다려 잠깐 저한테 먼저 얘기해주세요. 사실 아 근데 이게 다른 멤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근데 그거를 형이 지킬 수 있어요. 네, 지킬 수 있죠. 저는 휴대폰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네, 이게 24시간 너무 기니까 한 12시간 연속으로 V앱을 괜찮은 거 없기도 해요. 밥 먹고 어디 가고 네, 이렇게 여섯 명이서 돌아가면서 네. 하면은 왜냐면 저 잠은 자야 되니까 수면 방송 할 수는 없잖아요. 코 골고 막 그리고 12시간 동안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멤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릴레이식으로 아, 그것도 나쁘지 않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노래 크게 틀어놓고 갔다 오면 돼요. 아 근데 릴레이로 하면 또 2시간인데 저희가 보통 개인 V앱 하면 1시간 반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릴레이로 12시간 아, 어, 야, 왜? 아, 12시간. 야, 괜찮은데? 6명이면 48시간. 안 끄는 거죠, V앱을. 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V앱을 안 끄는 거예요. 72시간인데요? 어, 그럼 진짜 공약을 한번 걸어볼까요? 근데 이제 V앱 앱에서 갑자기 저희를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공약을 한번 걸어볼까요? 아, 근데 1인당 12시간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 1인당 6시간. 6시간? 1인당 6시간 솔직히 조금 많은 것 같고 다 합쳐서 24시간으로 갑시다. 오,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다 합쳐서 12시간 하면 재찬이 형 말대로 인당 2시간이니까 개인 V앱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 합쳐서 24시간. 오. 그러면 어떤 거를 달성했을 시에 그거를 할까요? 1위? 음방 1위? 네. 음방 1위를 할 시에는 단체로 릴레이로 24시간 V앱을 하겠다. 네. 와. 근데 저는 혼자서 V앱 해본 적도 없는데. 와,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앞에 이제 그. 괜찮아요. 형 혼자 안 할 거고 네. 그 유해진 선배님 같이 계실 거예요. 미친이야. 야, 아니면 그거 어때? 우리 음방 1위 해가지고 트롯 그 무대 위로 앵콜곡 올라가잖아. 그때 V앱 키고. 어,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거는 방송사 분들한테 너무 좀 그러니까. 미안. 그거는 아니고 일단 하고 나 내려와서 키는 건 좋아요. 네. 네. 어, 그러면 하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24시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요? 처음 하는 사람은 이제 그 클렌징 방송부터 해야 돼. 아,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아, 네. 스케줄 보고 스케줄 없는 날로.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너무 신나서 아무 말이나 좀 주저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필터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음악 방송을 만약에 1위를 했을 때
이제 6명이 다 합쳐서 24시간 브이앱을 하는데 네. 일시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에, 저희가 스케줄이 없는 날로 24시간을 릴레이로. 그래도 이건 공약이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어, 지킬 겁니다. 네. 약속! 네, 저희 다 같이 6명이서 약속 한번 할까요? 우리 약속 한번 할까요? 뭐? 네. 꼭, 꼭 약속해. 꼭꼭꼭 약속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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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언니한테 알려줄 거지 라고 하시는데 저희 일주일 전 늦어도 3일 전에는 알려드릴게요. 네, 네. 늦어도 3일 전에는 3일 전에는 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다고 애들아 점점 일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아, 꼭 주말에 일단 뭐 스케줄을 보고 그쵸.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또 스케줄 하고 있는 도중에 VR을 켜버리면 거기 이제 방송사 분들이나 스태프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니까 그쵸, 그쵸, 그쵸. 아무 스케줄이 없는 날로 한번 이렇게 네. 지정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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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했으면 좋겠다. 와 근데 아 근데 저는 그거를 원했거든요. 만약에 24시간을 하면 그 VR 저희가 하면 시간이 뜨잖아요 위에. 아. 그 24 이렇게 떠 있는 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 사람이 저희가 할 때 이제 23시간 55분부터는 단체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4 땡땡 되는 순간 딱 끊는 거예요. 1초도 넘기지 말고. 야 이거 돌아가면서 자야겠다. 돌아가면서 자야죠. 돌아가면서 자야 돌아가면서 자야죠. 알람 잘 맞춰놓고 이거 그러면 그 시간 순서도 저희가 데뷔 뽑기로 해서 나중에 비하인드로 올려도 되겠다. 어 그러게요. DKG의 24시간 VR 비하인드. 네.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저 되게 컨텐츠 잘 짜지 않나요 이런 거? 오, 예. 아 그럼 좀 많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근데 좀 쉽지 않은 컨텐츠들이네요. 근데 예전에 그 DTC도 재찬이 형이 짰었어요. 아이디어 뱅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뱅크가 이제 가끔 적금처럼 한 6개월에 한 번씩 만기 적금처럼 만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싹 비워져요. 우리는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이거 살짝 아리데 급한 직업. 아, 그렇네요. 아 이제 그 수면 방송 하시는 거죠 뭐. 그렇죠. 아, 저희는 떠들고 있을게요. 아리들 자세. 근데 아리데 잘 때 만약에 그 VF 하는 그 시간대가 저으면 어떡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 저희 보다 살짝 그냥 그 브이로그 찍듯이 해주시면 아직 아리들이 아리들이 볼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냥 심심하면 들어갔는데 어 방송 중이라고 보면 되겠다. 계속 켜져 있으니까. 맞아 회사에서 아 오늘 너무 시간이 안 가네 하고 딱 켰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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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계속 끝까지 보려고 하는 거야. 악동이들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이러면서 막. 보고 싶을 때. 재밌게 하겠다. 경윤이가 제 짱이 깨우는 라이브에다 나. 여러분. 야 그거 잘하더냐? 그거는 그냥.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오늘도 뭐 오늘도 저희 한 3명 이상 깨웠어요. 아 오늘 그 잠꼬대를 들었거든요. 제가 잠꼬대했다고 오늘. 오늘이었나요? 아 저번에. 네, 그때 제 아니 아 오늘 얘기했었지 내가. 네 제찬이를 제가 깨웠어요. 제찬아 위에 이제 매니저님 오셨다니까. 아 그렇겠죠.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니 아, 그렇게 쪽 아니라 지금 올라가야 돼. 지금 10분 늦었어 우리 이러니까. 아 알아요. 아니 몰라요. 잠꼬대죠? 아니 방 아니, 진짜 잠꼬대였어요. 기억 못 하네. 아이들이 그걸 듣고 댓글로 수면 도둑이라고. 아마 꿈에서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왔겠지. 느낌. 아 왜냐면 저희가 도착하면 깨우거든요. 재찬이 형은 5분 전에 깨워서 안 일어나요. 이제 저희가 형 저희는 이제 나가요 하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찐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5분 전에 거짓말 쳐요. 형 저 이제 나가요? 그럼 일어나요.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왠지 내가 오늘 다들 나간다 그랬는데 다들 나랑 같이 나가서 맞아요 맞아요. 야, 아 그래? 그럼 오늘 잘 일어났어 나랑. 이게 재찬이 형의 그 재찬이 형의 그 팁입니다. 재찬이 형 팁 아셨죠 세 분? 아니 네, 근데 벌써 이미 알아버려가지고. 맞아 이제는 못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미 말해버렸어. 이제 그럼 장결에 모를 거예요. 몰라요. 아직 장결은 다른 사람 몰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 재찬이는 아침에 씻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근데 그 와중에 씻어요. 맞아요. 그러더니 신기한 게 늦을 거 다 늦고 씻고 나와요. 맞아. 맞아. 근데 씻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늦게 나오진 않아요. 맞아. 아 5분? 10분? 맞아. 그래서 가끔 재찬이 형이 훨씬 늦게 일어나는데 기석이가 더 늦게 나와요. 맞아요. 오, 맞아요. 진짜 그럴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거 같아. 늦게 일어났으니까 아 이 형도 이제 뭐 어차피 이 형이 도착해야 같이 다 같이 올라와야 출발하는 거니까 이 형이 나한테 같이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늦고 전 준비가 되게 아니, 기성이는 그게 아니라 기성이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맞아.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갑자기 거울 봤는데 이것이 뭐 별로야. 그럼 갈아입어야 돼. 그럼 갈아입어야 돼. 야 근데 기성아 가방 진짜 무겁더라. 저 가서 가방 무겁죠. 근데 대신에 형들이 필요한 거 소속 나오잖아요. 맞아. 돈은 뭐? 그럼 저번에 나왔잖아요. 형 것도 하지만 저라형 같은 거 맞아요. 네 항상 다 들어가니까 3주년 축하드립니다. 기석이 고부상이구나. 맞아요. 기석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오늘 흰 양말 신었으면 의상에 검정 양말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검정 양말 챙겨서 맞아요. 맞아요. 아, 프로네. 아, 그래서 저 양말 한번 받은 적 있어요. 맞아요. 근데 못 들려받았어요. 그거 알아? 근데 왜 이렇게 해맑게 얘기해? 나도 저번에 재찬이 형 멘토 형 빌려줬거든? 못 돌려받았어요. 어디가 뭐, 뭐, 뭐일 거예요? 널디 기억 안 나죠? 모르는 거 같아요. 우리 혹시 아웃에서 받은 그거 아니야? 네. 오? 그래서 그냥 재찬이 형 줬어요. 나,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 그때 숙소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은 것 같아. 제가 근데 옷장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헌화 추구하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괜찮아요. 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뭐 재찬이 형한테 빌려주는 건 재찬이 형 줄 생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아 이러면 또 오해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돌려줄 거 다 돌려줘요. 맞아. 재찬이도 우리 뭐 저한테 옷도 많이 빌려주고 뭐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주기도 해요. 줄 건 줘요. 맞아요. 네. 아, 야, 벌써 600만이야. 양말 도둑 베이베. 양말 도둑. 오늘 재찬이 형 도둑 좀 많이 하네요. 아, 하나 사줘라. 뭐 재찬이 뭐 필요한 거 있어? 아 말만 해 재찬아. 저기 그 경민이 형 사준대. 제가 사주라는 게 아니라 저를 사준다고요. 반대 아니에요? 재찬이 형이 기석이한테 하나 사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잘못 들었어. 재찬이는 그냥 도둑이라고. 아니 그 댓글에 기석이 가방에서 과도도 나오는 거 아니냐? 어 이거 사과 먹으려는데 껍질이 안 깎이네? 잠시만요 저 과도 있어요. 아니 그 맥가이버 나이프 막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막 다용도 나이프? 그 정도 네. 아니 사랑 수면 양말 도둑 가오 기석이 왓츠 인 마이 백 하면 24시간 브이에 다 찰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 정도 많이 안 들어 있어요 그렇게. 예 기석아 기석 애몽이네라는 댓글이 기석 애몽? 어. 맞아 제가 그렇게 꺼내니까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 내 물건을 모두 가져가네. 근데 쟤는 아무 말 하진 않았어. 말을 했어. 아 그리고 말은 했어. 더 웃긴 건 재찬이 형이 빌려달라 안 해요. 나 양말 없으면 우리가 빌려줘. 야 나 양말이 없다 어떡하지? 그럼 재찬아 여기 있어. 여기 그러면 맞아 맞아 여기 있어. 진짜 우리가 좋네. 재찬이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뭐 필요해? 솔직히 바로 뭐야? 뭐 필요해? 뭐 찾아? 뭐 줄까? 뭐 줄까? 뭐 줄까? 뭐가 필요해? 살짝 다섯 살 아기를 호숫가에 손 이렇게 놓아진 기분이에요. 호숫가에서 손 놓친 기분. 재찬이 형이 뭘 두리번거리고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쓰레기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야 역시 우리 당주님이라고 지금 얼마나. 근데 사실 저도 별로 상관을 안 써요. 멤버들이 제 걸 뭘 들고 가든 가져가든 별. 왜냐면 제가 뭐 있는지 모르거든요 저한테. 아 진짜? 네. 오케이. 재찬이 가끔 먹을 거 사오면 제가 다 먹어요. 근데 모르더라고. 나도 그럼 아니 우리 도둑이 몇 명이야? 아 근데 물건 도둑, 음식 도둑. 아니 근데 나도 그런 건 있어. 아, 냉장고에 내일 먹어야지 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놓으면 다음날 없어져. 그게 재찬이 형. 재찬이가 재찬이가 네. 그거 맛있더라 이러고 네. 재찬이 형 저번에 이제 근데 신기한 건 재찬이 형은 항상 다음날 먹어야지 하는 음식을 먹어요. 로 맞아요. 맞아요. 아 옛날 숙소 살 때 그때 옛날 숙소 살 때 저도 이제 아 다음날 이 과자 먹어야지 하고 눈 뜨면 새벽에 먹었대요. 아 근데 대신 또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챙겨주니까 재찬이가. 아 기석이 그거 생각난다. 우리 숙소 대청소할 때 기석이랑 나랑 세연이
숙소 대청소할 때 재찬이가 하도 바쁘니까 물건 정리를 대신 해줬어요 저희가. 근데 그때 재찬이 전화해가지고 재찬아 네 물건 여기 쌓여져 있는 거 내가 다 정리할까? 그러니까 정리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그 계속 전화했어. 야 재찬아 이거 어디다 놓을까? 형 근데 저도 거기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현이 형이 지갑 하나 탐내니까 그냥 가지라고 주셨어. 근데 그 지갑이 은근 고가예요. 맞아요. 괜찮아. 여기 뭐 구찌 지갑이라 뭐 앞에 넣을 때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아 진짜? 그땡 지갑이랑 샤땡 지갑 있는데 이거 어디다 둘까? 아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세현이가 샤땡 지갑을 탐내고 있어요. 가지라 그래요. 재찬이 형은 진짜 통이 커요. 어차피 내가 안 쓰는 거. 아 재찬이가 안 쓴 지 거의 1년 반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쿨하게 주더라고요. 맞아, 안 쓰고 나 다른 사람이 잘 쓰면 좋죠. 저번에 저한테 향수도 그냥 공짜로 하나 줬어요. 아 진짜 그럼 구땡 지갑 내가 갖는 걸로. 형 지갑 많잖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 재찬아 방 정리 해주러 가도 돼. 야, 재찬 지금 재찬 형 방에 발디딜 틈이 없어. 아마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오셨다가 당황하고 가시지 않을까. 네, 좋은 마음으로. 도둑인데 부자래. 도둑인데 부자래. 왜 움직이는 거야? 아 진짜. 괜히 타이틀이 도둑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잠깐 타임.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들 맞아요. 아 아닙니다. 양말도 줄만하네. 야, 그 우리 세현이는 양말도 줄만했어. 우리 집 재찬 형 양말도 챙겨주세요. 근데 세현이 형 자기 양말도 잘 안 챙겨다녀가지고. 아 진짜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댓글에 악둥이들 삼촌 악둥이들 삼촌이랑 축하한다고 꼬리 몇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했어요 딱 삼촌이.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벌써요? 네. 아 망했다 지금. 말도 안 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악둥이들 3주년 축하해. 시간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거.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시간 도둑이네요. 아우 시간 리팩이야. 네 오늘 이렇게 기석이부터 이렇게 3주년 브이앱을 함께 했는데 앞으로의 소포보와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네. 아 거기 있네요. 네. 여기요. 아 네. 저희 형들의 3주년 브이앱과 힙합 마이크다. 그러게요. 네. 저의 저희 힙이에요? 힙 힙을 책으로 배웠나봐요. 누가 알려주는데 누구지? 힙 일단 제가 봤을 때 세현이 형인 것 같아요. 네. 세현이 형 요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갑자기 네, 맞아, 갑자기 더 이상 외롭지는 않게 이러고 아니 저희 뭐 이거 그 뭐냐 텀버에서 네. 아직 빠져나가지 못하시는 아니 갑자기 힙해주고 싶나봐요. 네. 외롭지는 않게. 아 세현이 형 셀카 찍을 때도 이렇게 하고 찍어요. 그리고 가끔 여기 물어요. 맞아요. 아싸 직캠 나오면 찾아봐야지. 아, 네. 아, 직캠 나오면 좋겠다. 네. 클릭 따서 내 세계를 올려야겠다. 네 아무튼 소감이 아 네, 저희 형들의 3주년과 저희들의 12일차 브이앱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네. 한 시간이나 됐네요. 제가 진짜 되게 기다렸던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브이앱. 아 진짜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재밌었고 이제 형들이 잘 이제 도와줘가지고 지금까지 쭉쭉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저희 빨리 1등 해가지고 24시간 브이앱 할 수 있도록. 와 좋아 좋아.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해야 할게요. 그리고 네네. 조금 더 힙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렇게요. 네, 빨리 민경 먼저. 아, 잠깐 잠깐. 네. 네. 아니 마이크. 네, 이렇게 또 뭐지? 저는 아직 3주년이 아니지만 저희 팀이 또 3주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같이 이렇게 또 축하받는 기분이어서 또 오늘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브이를 한 것 같습니다. 아, 바로 3주년 축하드려요. 예. 예. 좀 힙돌이처럼 말해야 돼. 이렇게요. 태연 형처럼. 아, 내가 저희 해봤는데요. 너무 즐거웠고 오, 또 야. 다음에 4주년에 더 즐겁게 브이 라이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네. 네. 다음 참가자. 네, 오늘 너무 재밌게 탈락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3주년을 맞아서 단체 브이앱을 또 이렇게 켰는데요. 굉장히 백도 이쁘고 지금 저희 의상도 이쁘고 얼굴도 이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우리 아리들이랑 함께 3주년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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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주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DKG 되겠습니다. 4주년, 5주년, 6주년, 7주년 그냥 모든 주년을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3주년 V앱 했어. 오늘 너무 즐거웠어.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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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우리 앞으로 나가서 인사할 거야, 다들. 예. Yeah. 우리 조용히는 앞에서 마지막 소감 해 주시면. 네, 아리들 저희 이렇게 3주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열심히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또 고맙고, 또 새롭게 함께하게 된 아리들도 계실 텐데 새롭게 함께하게 된 아리들도 앞으로의 시간들도. 네, 그러면 저희 24시간 V앱 꼭 할 수 있길 기도하면서 네. 네, 마지막으로 둘 셋 감사합니다. 힙해 힙